그분의 정체는 바로 박해일 씨입니다. 2001년에 영화 와이키키 브라더스를 통해서 스크린 데뷔를 했는데요. 그 다음에 작품들을 보면은 일단 이분도 봉준호의 페르소나입니다. 살인의 수업, 뇌물에 나왔었고 그 외에도 연애의 목적, 이끼, 최종병기 활, 그리고 그 유명한 은교에도 출연을 했었는데요. 순정남부터 노역까지 굉장히 스펙트럼 넓은 연기를 보여주면서 못하는 게 없는 다재다능한 배우입니다. 최근에 영화 살인의 추억의 모티브가 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이춘재가 특정되면서 박해일 씨의 연기가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. 영화 속 용의자로 지목된 그 박현규라는 이름을 연기했는데 건실한 청년인 것 같으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통 뭐 알 수 없는 미스테리한 연기를 펼쳤죠. 군대를 갓 제대한 20대 초반이라는 설정이 실제 상황과 너무나 일치해서 소름을 돋았게 했습니다. 그리고 무슨 공장에서 일했는데 이춘재도 무슨 공장에서 맞아요. 일했다고. 맞아요. 그 영화랑 실제랑 너무 나중에 보니까 비슷해서 그래서 살인의 추억 다시 보기가 되게 유행이었어요. 그 실제로 뭐 약간 생김새마저 좀 비슷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살인의 추억에서 박해일 씨 등장 장면이 사실 15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그래요?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송강호랑 투톱인 줄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15분밖에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압도적인 어떤 존재감 그리고 정말 그 매서운 눈빛, 몰입도 있는 연기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큰 뭐 사람들로부터 어떤 소름을 돋게 하는 이런 연기라는 평가를 좀 받았고요. 그래서 그 작품으로 박해일 씨가 사람들로부터 확실한 좀 각인이 됐던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. 그런데 박해일 씨가 왜 양원 씨를 수능 시험을 본 거예요? 수능 전날 불의의 사고를 당합니다. 그건 바로 오토바이 때문입니다. 이 친한 친구가 이 새 오토바이를 샀다고 해요. 그래서 그때 오토바이를 한번 시승을 해본 거죠. 근데 갑자기 뒷바퀴가 들리는 바람에 몸이 벽에 부딪히고 이 사고로 왼쪽 무릎뼈가 부러졌다고 합니다. 아이고. 전치 12주가 나고 큰 사고였다고 하네요. 꽤나 크게 났네요. 근데 박해일 씨 하면 이미지 때문인지 몰라도 그 순정 만화에 나올 법한 굉장히 이렇게 뭐 순수 청년?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. 근데 수능 전날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를 났을 정도면 꽤나 거친 아이가 아니었나. 수능 전날 공부하라고 오토바이 태워준다. 수능 전날에는 몸을 뭐든지 사려야 될 텐데. 그렇죠, 그렇죠. 이 얘기가 심지어 기사에도 실립니다. 신문에요? 예. 자, 시험을 앞둔 지난 22일 오토바이 사고로 왼쪽 무릎뼈가 부서진 박일해 군은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고서도 손과 눈은 멀쩡하지 않느냐. 환자복 차림으로 들어놓은 채 시험을 치웠다. 아, 심지어 앉아서 본 게 아니라 들어누워서 이렇게 본 거예요? 근데 여기서 박해일 씨 이름이 박일해로 잘못 나간 거죠. 나 본명인 줄 알았어요. 예, 여기 보시면은. 난 일부러 박일해 씨가 연예인 나오면서 바꾼 줄 알았더니. 얼마나 특이한 케이스면 신문에 났겠어요. 세상에. 대단하네요. 손과 손은 멀쩡하지 않느냐. 어렸을 때부터. 유명세 팔팔자. 유명세를 팔팔자네. 결국에는 이 소년 박해일 군이 시험을 망칩니다. 그런데 이제 재수를 해서 N대학교 영어학과에 입학을 해요. 근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어요. 이 박해일 씨가 재수를 해서 들어간 대학교에서 잘렸다고 합니다. 박해일 씨가 이렇게 봤을 때 이미지도 되게 착실해 보이잖아요. 근데 아마 당시에는 굉장히 열혈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.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매일 기타를 들고 다니면서 부모님 속을 좀 당시에는 좀 썩였었대요. 그리고 이제 맨날 기타 치고 다니고 하면서 휴학을 네 번이나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결국 학교에서 잘리게 됐다는 안타까운 사연입니다. 그 배우 박해일 씨라고 하면은 뭔가 그 멀리 느껴져요. 배우, 영화 배우 막 이런데 이런 에피소드를 들으니까 인간미가 느껴지죠.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지죠. 네. 네. 사실 공부가 대학이 뭐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. 지금 너무 또 잘 되고 계시니까. 네.